구독해주세요. Hello, 여러분, 학군형 무대 메이입니다. 이제 곧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화이트데이예요. 화이트데이. 와! 뭐 커플이신 분들은 알아서 이렇게 사탕도 나눠 먹고 그렇긴 하겠지만 솔로이신 분들 새로운 인연에 대비해서 메이크업 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뭐 메이크업이 잘 돼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아님 말고 오목조목한 이목구비에 사탕처럼 붉고 윤기나는 입술이 포인트로 들어가는 메이크업인데요. 그럼 더 지체 말고 바로 메이크업 해보도록 할까요? 고고!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줄 건데요. 그래서 고른 베이스는 짜잔! 반트 36.5의 더블 커버 쿠션이에요. 가볍게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주도록 할게요. 특별히 컬러를 많이 사용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레드립이 좀 더 예뻐 보일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썸남, 남친 혹은 새로운 인연이 될 그분보다 얼굴이 크면 안 되겠죠. 진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쉐이딩을 넣어볼 건데요. 헤어라인 쪽에 정말 가까이 발라주셔야 티가 안 납니다. 이렇게 헤어라인 쪽에 딱 넣어줬다면 살짝 앞까지 끌고 나와서 음영감을 더 주도록 할게요. 이게 막 턱선을 깎는 것보다 특히 앞머리 없으신 분들은 더더욱 효과적입니다. 사실 붉은기가 없는 컬러여서 조금 내려와도 크게 티는 안 나요. 지금도 되게 자연스럽죠? 이마 쪽에 조금 그림자가 졌죠? 그래서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턱선을 좀 해주는데요. 남은 양으로만 자연스럽게 넣어주는 거예요. 굳이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좀 얼굴을 이렇게 작게 해줬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시 같은 제품으로 이렇게 세부적인 음영을 넣어볼 건데요.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에 붙여서 코 높여주기 좋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먼저 이 부분을 쉐딩하면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눈썹까지 같이 타고 한번 쓸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이 코 밑이 너무 길게 되면 노안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코 밑을 좀 짤동하게 해주고 남은 양으로는 가볍게 코벽 쓸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매력적인 입술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 꼬리 부분에도 좀 쉐이딩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간단해요. 별로 안 어려워요. 이렇게 웃고 살짝 둥글리듯 음영감을 주면 돼요. 너무 많이 튀어나가면 조금 조커처럼 무서워지니까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동글려서 음영감을 주시면 확 올라가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조금 있다가 이렇게 립까지 바르면 아주 예쁘겠죠? 쉐이딩도 완성입니다. 눈썹은 따뜻한 브라운 컬러로 선택해봤어요. 살짝 주황기가 있어서 좀 인상을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오늘은 약간 산을 살릴 거여서 좀 짙게 되면 앵그리버드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조심해서 아주 힘을 빼고 살살 밑부분부터 맞춰줄 건데 밑부분은 일자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일자로 밑부분이 맞춰졌으면 산을 조금 살려줄 건데 눈동자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목구비 중요하죠. 이목구비가 빡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생기가 없으면 그냥 얼굴이 칙칙해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생기를 좀 넣어줄 건데요. 에뛰드의 새벽꽃 시장 컬러예요. 눈두덩이 앞쪽 위주로 발라볼게요. 이 앞쪽만 발라줘도 생기 있어 보이더라고요. 굳이 뒤까지 다 안 발라도 충분합니다. 지금 아주 살짝 핑크기가 돌죠? 이 상태에서 언더 점막에도 가까이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되게 맑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컬러감이 아주 예쁩니다. 중요한 건 아주 은은하게 발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엄청 살살 이렇게 핑크기가 올라와야지 나 여기 있다 하고 핑크가 삐옥 하고 올라와 있으면 실패야. 이제 음영감을 넣어줄 건데요. 이 해면에선 코코넛이 따뜻하고 되게 좋은 예쁜 음영인데 저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눈이나 조금 눈에 살이 많으신 분들께는 좀 부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회갈색빛 컬러랑 섞어서 사용해주니까 훨씬 더 이렇게 음영감도 잘 지고 느낌도 예쁘게 살더라고요. 이렇게 톡톡톡톡 한 번씩 섞어서 음영을 줘보도록 할게요. 쌍꺼풀 라인 안쪽을 위주로만 짙게 넣어줄 거예요. 아까 핑크 넣어준 부분은 그냥 한 번만 살짝 덮어줄게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가로로 좀 빼서 눈이 좀 길어 보이게 발라줄게요. 아이라이너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사용해 볼 건데요. 이건 JS티나 레드 아이라이너 딥블랙 컬러이고요. 삐아 젤 아이라이너 로즈 브라운 컬러입니다. 간단해요. 블랙 컬러는 점막에, 브라운 컬러는 꼬리를 그려줄 건데요. 먼저 블랙 컬러로 점막부터 채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툭툭툭툭 해서 점막을 채워줬으면 꼬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브라운 컬러로 꼬리를 빼줄 건데요. 눈에 따라서 살짝 일자로 쭉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어주시면 돼요. 이때 꼬리가 날렵하게 뾱 빠지게 연출해주시면 훨씬 더 되게 또렷하고 이렇게 선명한 인상을 주실 수가 있어요. 뷰러로 가볍게 자연스럽게 찝어준 뒤에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마스카라는 프로웨이 청담의 롱앤컬 마스카라예요. 막 바짝 서있는 속눈썹보다는 그냥 풍성한 듯한 느낌을 주시면 돼요. 뿌리부터 가볍게 쓱쓱 발라서 해주고 언더는 그냥 남은 조금 양으로 중앙에만 이렇게. 이번엔 블러셔인데요. 레드립 한다고 깨끗하게 한다더니 웬 블러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음영 컬러로 블러셔를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살짝 광대의 중간부터 꺼지는 부분? 이 부분에만 뾱 하고 넣어주도록 할게요. 손으로 쓱쓱 펴발라주시면 됩니다. 약간 맥쿡 언니들 브론징 그런 느낌 아시죠? 이렇게 어때요? 그럼 이렇게 블러셔도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립인데요. 립 컬러는 맥의 버시 컬러 스테인 포에버 달링으로 정해봤어요. 오늘 룩에 딱 맞는 그런 컬러면서도 살짝 그 사탕 같은 그런 이렇게 광택감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평범하게 바르지 않을 거라 먼저 한번 일단 입술에 전체적으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예쁘게 안 발라도 돼요. 이렇게 색이 예쁘게 입혀졌죠? 그럼 따란 이겨볼게요. 바로 티슈인데요. 그냥 이렇게 티슈를 가볍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바로 제대로 예쁘게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발색감도 되게 풍부해지고 지속력도 훨씬 길어져서 화이트데이 때 사탕을 먹어도 지워지지 않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죠. 그럼 이렇게 레드립도 완성! 그럼 이렇게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와! 이게 바로 화이트데이에 가장 바람직한 메이크업 아닙니까? 그쵸? 뭔가 이렇게 깨끗한 피부에 밋밋하지 않고 이목구비는 빡 살아있으면서 레드립으로 포인트까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정말 마음에 드네요. 뭔가 좀 귀여운 느낌도 있으면서 레드립이 있어서 그런지 좀 성숙하면서 섹시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쵸? 화이트데이 정말 달달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그때 또 봐요. 안녕!